가져가. 친구가 준 걸 도로 갖고 와? 그건 나쁜 놈이지. 친구의 성의를 무시한 거잖아. 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. 네가 정성껏 만들어준 선물한 걸 도로 갖고 와봐. 너 기분 좋겠냐? 아, 저도 아는데요. 이건 사귀는 애들이나 주는 선물이거든요. 오버하지 마. 우리 미령이 너 친구로 만들어준 거야. 내가 장담해.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야. 어? 가. 아니, 사장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요. 야, 인마. 너 우리 미령이 친구로 생각한다면 잔소리 말고 어서 가. 너 오늘 안 왔어. 안 온 걸로 할 거야. 어서 가. 안녕히 주무세요. 너 오늘 안 온 거야.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요? 외국으로 가는 건 포기해야 돼. 스키 시즌 끝난 다음에나 가능하니까. 그럼 신혼여행 두 번 가면 되겠네. 결혼식 끝나고 한 2박 3일 정도 국내 여행하고 그리고 스키 시즌 끝나고 국외 여행하는 걸로. 국내는 어디? 가고 싶은데. 우리 둘만 있는 데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. 아무데나 내리고 싶은데 내려서 자고 또 가고. 그러려면 신혼여행을 한 달은 해야겠다. 우리나라가 무슨 대륙이야. 한 달씩이나 걸리게.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. 그치? 에휴,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지하게 태워줄걸. 안 주무신 게 아니라 못 주무셨다. 너 일로 좀 와 앉아봐.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내 인생이야. 근데 그 여자가 왜 날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거냐, 왜? 내가 주연 배우라도 그랬을까? 민주 씨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. 제 생각이에요. 그건 나도 알아. 그 애가 알까 봐 그랬다는 거. 하지만 난 못 그만둬. 영원한 나의 인생이야. 내가 비록 주연의 영광은 없었어도 내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영화를 위해서 미랄이 된다는 보람을 난 느낀다는 거야.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는 겁니다.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거야. 어? 내 단호히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내 앞에서 그 그만두라는 말 하지 마라. 알았어? 이게 나의 결론이야. 아버지. 회사에서 제 입장을 좀 생각해 주세요. 아버지가 단역 배우라는 거 자랑스럽지 않다고요. 나도 너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아, 이놈아! 아, 이럴 수 없는 거 보여주겠는데.
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? 코냑을 좀 마셨더니 술이 깨면서 눈이 떠지네요. 신문 봐라. 커피 주세요. 그래. 쓰러뜨렸어. 할머니. 너 왜? 왜? 네가 우리 엄마 죽였는데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? 얼굴이 왜 그래요? 좀 다쳤어요. 우선 민주 씨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아버님을 모시지 못해. 저가 살 일로 한다고? 아름다워. 당신도 옳다. 방향이 어디시죠? 아현동이요. 고맙다는 말은 별론데.